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저희 선배님의 그 소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네, 교수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오늘 아까 오후에 제 유튜브 찍었는데 오늘은 존 리 대표님 오셨는데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지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왜 이렇게 패닉을 하냐고 우리 존 리 대표님 같은 아주 그 명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게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너무 공포스럽게 빠지면 야, 이게 진짜 이때가 사는 건지 뭐 이런 좀 약간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으면 버블이 형성될 것을 사전적으로 미리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저희 뭐 청취자, 구독자분들 어렵고 마음이 힘드실 텐데 오히려 또 지나고 보면 그때가 상당히 괜찮은 구간이었네 이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주가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빠질 것 같은. 그때 이제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이제 S&P 500 지수 기준으로 3,800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뭐 그것은 계속 유효합니다. 아, 진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멀티플이 낮아지고 있는 시장이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빠지는 게 교수님 표현으로는 비정상적인 어떤 과열에서 좀 정상화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좋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금융 시장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투자 심리 관점에서는 greed and fear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 지배하고 장이 올라갈 때 그다음에 장이 하락할 때는 공포에 시달리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항복을 하는 커피츄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주가를 주식을 그냥 던지는 근데 그런 국면은 아직 가지 않았고 아직도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하락할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 주가가 미리 지금 빠져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경기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미리 빠져주는 게 버블이 형성되지 않도록 그러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꼭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금 길게 보고 좀 버텨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로 JP모건 그러니까 그 저 그 얘기 전에 저 먼저 하나만 저 저 제가 이제 그 원래 3% 손님으로 오신 게스트로 오신 그 짐 로저스 제가 이제 사회를 봤었는데 그냥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딸 바보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80세가 됐기 때문에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라서 딸 두 명을 통해서 많은 세상의 정보를 얻는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K 엔터테인먼트 프리 IPO에 쪽 투자하셨고 금액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이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게 투자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편한 그러한 그 종목 기업을 갖고 해야지 모르는 걸 절대로 하지 말라. 특히 개인들은 레버리지를 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세계 3대 투자가가 본인 50년 넘는 경험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JP 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경기 침체 가능성을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하면서 이제 그게 화제가 됐어요.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이분이 입을 열면 월가의 황제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그 세계 최대 미국 최대 은행의 CEO여서 이분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동안 그 세상을 내다보는 눈 그다음에 이분의 그 얘기가 그동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들을 보고 되게 주목을 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먼저 우리가 그 이거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미국, 독일, 브라질 그 대한민국 이제의 2022년 경제 성장률 예측치 그건 여기 이제 파란 선이죠. 파란 선의
그 변화 추이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작년 초부터 올해 경제 성장률을 미국에서는 한 4%대 넘게 예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하향 조정이 된 걸 보이고 네. 이 빨간 선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급격하게 상향 조정이 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뜨뜨미지근하게 경제가 성장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잠잠한 게 되게 좋은 콤비네이션, 주가에 되게 좋은 것이고 지금은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은 악화되는 아주 최악의 콤비네이션이니까 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예. 미국과 이제 독일 같은데 특히 이제 유럽이 최근에 보면 경제 성장률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되고 인플레이션은 더 악화되고 그래서 유럽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렇고 미국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머징 마켓 같은데 브라질 보면 펀디멘털이 안 좋으니까 왜 와.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해서 미국으로 가느냐 예. 이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한국은 실제 별로 좋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빠지지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주가가 요즘 안 빠지는 거예요. 아. 오늘도 보면 주가 빠지다가 나중에 거의 회복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예. 한국은 다이나믹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를 때 못 올랐고 상대적으로 지금은 주가가 덜 빠진다. 이제 그런 그 상대적인 우리 그 모멘텀의 그 비교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가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이렇게 한번 시각을 네.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고 그 JP 모건의 위상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신경제 IT의 그 리더가 뭐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제프 베조스는 요즘 뭐 되게 이제 은퇴를 해서 좀 조용하지만 금융의 황제는 제이미 다이먼드고 이분은 미국 최대 최고의 은행. 그러니까 일반 그 시중은행과 이제 증권사를 같이 갖고 있죠. JP 모건에. 여기에 CEO를 15년 했고 아마 한 5년에서 10년을 더 할 것입니다. 워낙 경영 성과가 높고 예. 리더십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이나 재무장관이 하는 말보다 이분의 말을 시장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연준 그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50BP 금리 인상 발표하기 전에 이제 이분이 블룸버그랑 인터뷰한 기사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결론은 미국이 연착륙 소프트 랜딩 하는 게 쉽지가 않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제미 다이먼드 입장에서 그 가능성이 한 33%. 그다음에 약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경기 침체라는 건 보통 2분기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한 경기 침체 가능성이 3분의 1.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3분의 1. 그래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은 지금 이제 시장이 바라는 것은 한 33%고 실제 67%가 경기 침체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분이 다음에 이제 더 추가적인 글이 나오지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정책 당국자가 좀 더 잘하라. 그만큼 지금 상당히 그 아주 절급한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니까 그 요것을 잘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워닝을 주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번에 예. 이제 그 어떤 비중을 감안하면 그 되게 이제 주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예. 실제 리세션 R의 얘기가 이제 촉발이 더 돼서 아마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실제 JP 모건은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자기네가 그 분석한 모델에 의하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좀 있어서 충당금을 몇 억 달러 쌓았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이제 그 자기 회사 그 방침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영어로 표현을 보면 이분이 그 대신 이제 추가로 한 얘기가 하지만 미국의 그 개인들 미국은 이제 경제의 70%가 컨슈머 소비죠. 그렇죠. 개인은 아주 여러 가지 그 지금 뭐 그 건전하다. 그다음에 뭐 자금도 여유가 있고 빚도 없고 그다음에 지출도 여전히 많이 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재무 구조가 건전하다. 그래서 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계 부분이 상당히 이제 건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때 그 긴급
재난 그 자금 지원을 많이 받았고 네. 그다음에 지난 몇 년 동안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많이 주가도 많이 올라가서 부의 효과. 네. 그러니까 이제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계 부분은 상당히 건전하고 빚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기업들도 지난 2년 동안 저금리 때 채권 발행들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금이 아주 넉넉해요. 그리고 실제 1분기 실적을 봐도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실적이 훨씬 좋잖아요. 네. 현금 흐름도 아주 우수하고 그래서 미국 경제의 70%인 가계 부분이 여전히 괜찮고 기업들도 건전해서 지금은 금융시장의 시스템의 큰 문제보다는 금융시장의 밸류에이션의 버블, 채권의 버블, 주가의 버블이 꺼지는 그럼 진행형이죠. 이제 그러한 과정이니까 저는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의 뭐 의견입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교수님 간단한 질문이 있는 게 보통 우리가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나눠서 구분하지 않습니까? 경기 둔화라는 용어는 저 마일드 리세션에 더 가까울까요? 아니면 소프트 랜딩에 좀 더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아마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것은 그 제이미 다이몬드 생각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고 뭐 1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거나 아니면 0%에 가까운 거의 성장이 없는 그 단계 그러니까 국면이 한 뭐 2, 3분기 지속된다 이제 아마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둔화에 가까운 네네. 느낌이겠네요. 예, 마이드 리세션 예, 예, 자체가. 그래서 네. 실제 이 헤드라인 제목만 보면 야 이거 뭐 경기 침체 확률이 50%가 넘네 그렇지만 강론을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리스크가 많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끝에 이제 또 이런 그 단서를 다른 게 소비가 개인들이 상당히 건실하고 특히 이제 기업들도 재무 구조가 좋은데 뭐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어떻게 보면 안 맞는다 그러지만 이 뒷부분의 이 마지막 단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금융 시장의 버블이 지금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면 진행형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스템의 리스크 경기 침체로 심각하게 가지는 않는 게 아닌가 저는 뭐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 뭐 잠깐 보니까 다 좋은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간 모든 것들이 좀 왜곡되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또 썼었네요. 제이미 다이몬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이제 명목 성장률이 높고 예. 기업들의 지표가 실제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간 과장된 면도 과장됐다. 있죠. 그래서 이제 약간 착시 현상도 있죠. 그런데 예. 이제 뭐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헷지 역할을 하니까 명목상 뭐 매출이나 기업 단기 순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주가도 그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헷지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 짐 로저스 분 인터뷰할 때 제가 주식이 인플레이션의 헤지를 하니까 어느 정도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이 좋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보다는 역시 원자재, 커머디티가 훨씬 좋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 원래 이제 그쪽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역할의 한계는 있다. 이제 그런 점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더 다양한 또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융 시장이 재미있죠. 예. 다양한 의견이 참. 있고. 그러니까 뭐 애플이 네. 하루에 10조 원씩 거래가 되는 거니까 네. 그 좋은 회사도 사람마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의견이 예. 나눠지니까.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네. 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뭐. 4월 달에 주가가 한 10% 이상 지금 다시 하락을 해서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구간이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미국 MSCI가 이제 집계한 미국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 2007년부터 장기 상승을 하는데 2019년, 20, 21년 3년간은 이 상승 속도가 진짜 가파르죠. 우상향하는 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인조이를 하고 그때 투자를 했으면 좋았지만 항상 너무 과도한 것은 지속될 수 없다. 예. 주식이건 채권이건 집값이건 모든 이제 자산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고 요건 지난주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난달에는 3월 말 기준으로 제가 통계가 나오는데 MSCI가 4월 말 그 데이터를 갖고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4월에
MSCI 미국 지수가 14%가 빠져서 그러니까 연평균 과거 3년, 5년, 10년이 그 미국 주가 총 수익률 배당까지 포함한 게 좀 낮아졌어요. 한 15-16% 되던 게 지금은 13%로 내려왔는데 역사적으로 미국이 한 10% 내외의 총 수익률을 가져다 주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 노말로 다시 돌아간다고 보면 조금 더 이제 주가가 내려올 여지는 있는 게 아닌가. 예. 예, 뭐 이제 뭐 그 속도의 문제, 그다음에 기간의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네.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지금 주가 하락이 좀 힘들어도 어떻게 보면 큰 관점에서 보면 길게 보면 좀 이해가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저희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예를 들면은 정상화 과정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좋으신 예. 질문인데 그건 네. 제가 저 금요일 날 아침에 하려고 아껴뒀는데 질문을 하시네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걸 끝쯤에 내야죠. 네, 진짜 질문이에요. 오늘도 한 건 했습니다. 한 건 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주가 앞으로 여기서 좀 더 빠지면 뭐 3,800을 가든 3,700을 가든 아직은 경기 침체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다시피 네.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통계인데 제가 이제 매주 이것을 보여드리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빨간 박스 안에 한 게 컨센서스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제 통계치인데 올해도 기업 이익 증가율이 여전히 10% 내년에도 9%를 예상을 해요. 근데 이제 내년에 아니면 올해 하반기 연말쯤 경기 침체가 있다면 이 그 기업 이익 증가율이 이제 마이너스로 나타나겠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변화고 네. 퍼가 18배가 아니라 퍼가 16배, 17배로 더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네. 실제 경기 침체가 되면 기업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되고 네. and 동시에 퍼가 더 내려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멀티플이 더 그러면 낮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베어리시해지면 그러니까 양쪽에서 우리가 이제 충격을 입으니까 주가 조정폭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기가 좋고 아주 모든 게 좋았을 때 기업 이익이 작년 말에 연말에 좋았을 때 예. 기업 이익도 좋았지만 퍼도 막 과도하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퍼가 내려가는 단계에서 금리는 올라가고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예.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뭐 베이스 케이스로 얘기한 예. 18배가 아니라 예. 뭐 저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멀티플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건 개별 기업들도 예. 아주 잘 나가다가 나이키가 되게 잘 나가다가 2016년, 17년에 아디다스한테 공격을 받으면서 마켓쉐어 뺏기고 성장 유지 낮아지면서 평균 나이키가 밸류에이션 퍼가 뭐 한 30배 내외였는데 그게 갑자기 20대 25배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모멘텀을 찾으면서 이제 퍼가 정상화됐지만 네. 그러니까 시장도 아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가장 큰 변수고 예. 그거는 솔직히 뭐 저희가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지만 뭐 알긴 어렵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잠깐 3박 4일 미국을 가니까 제가 좀 더 분위기를 좀 직접 파악하고 오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어느 지역으로 가시나요? 동부 갑니다. 동부 가시는군요.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현지 분위기 많이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약간 추가해서 좀 질문 좀 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그 필수 소비재랑 같이 지금 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얘기했는데 지금 빅테크의 퍼들이 좀 많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예.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 이탈돼서 계속 예. 선진국 시장으로 가는 게 미국 시장이 빠져도 그다음에 일본을 한국보다 훨씬 좋아해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같은데 주가가 안 좋지만 밸류에이션 보면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메타 페이스북이 한 15배 예. 알파벳이 20배 미만인데 알파벳 같은 진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를 펄을 20배 미만에 살 수 있다는 게 뭐 매력적이죠. 그래서 예. 한국의 삼성전자, 뭐 대만의 TSMC도 좋지만 나는 지금은 미국 주식 사겠다. 그다음에 이제 달러 강세,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또 그 글로벌 펀드 플로우의 그런 기류도 있습니다, 되게. 근데 이제 지금 정상화가 된 후에 갑자기 저희가 만약에 S&P 500 같은 게 퍼가 뭐 16에서 17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개별 종목이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S&P의 그 퍼가 예. 작년 초 23배에서 금년 초 21배, 지금 이제 18배까지 내려왔는데 예. 그 끌고 내려온 거의 상당 부분은 빅테크 랑 테슬라 이런 데들의 예. 퍼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죠. 전체 시장이 한 25% 되니까. 예. 나머지 뭐 시가총액 한 1,200조짜리가 내려온 건 크진 않으니까. 애플 같은 경우가 뭐 2조 5천억 달러 그렇게 되니까 예. 가장 크죠. 앞으로도 이제 뭐 그 예. 종목들이 뭐 테슬라 포함해서 예. 시가총액이나 이제 퍼가 어떻게 되느냐가 전체 지수의 방향을 결정하겠죠. 예. 근데 그 더 빠질 때가 있을까요? 빅테크 지금도 전 상당히 낮다라고 보는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아, 되게 예. 예. 그러니까 애플 같은 데가 이제 제가 중국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지만 4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예. 4월에 IT 제품의 수출이 급격하게 둔화 내지 감소되기 시작해서 애플이 2분기 한 10조 원까지 매출 차질이 있을 거라고 예. 그 전체 2분기 전체 매출액의 거의 10% 되는 금액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랑 약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거기에 공장들이 있고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보니까 애플 네네. 경영진은 이제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P 기준으로 한 3,800을 베이스 케이스로 지금 이제 4,000이 깨졌으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는 유효하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 침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여기서 조금 더 3,800에서 더 빠질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네. 이게 뭐 여기서부터 3,000까지 가고 3,500까지 가고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간 네. 가장 큰 변수는 경기 침체 여부.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매수할 때는 이남훈 교수님 옆에서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예.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 보면 예. 실제 영업현장에 고급분과 소통하다 보면 뭔가 좀 불안하고 위축되고 이럴 때가 있는데 교수님의 그 합리적인 조언을 듣다 보면 차분해집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예. 교수님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조언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 그 교수님께서 바라보신 대로 시장이 기존의 버블이 해소되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의 진행 중이라고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액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미 그 가지고 있는 포지션 손실이 나고 있을 건데 그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지 혹은 지금이라도 좀 리밸런싱을 하면 시장의 하락을 맞아야 될지 혹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씩 소진해야 될지 그런 액션에 대한 가이드를 혹시나 조언해 주신다면 지금 뭐 S&P가 고점 대비 한 17, 8% 빠지고 이제 나스닥은 25% 이상 빠져서 전체 빠져야 되는 것 중에 상당히 이제 반 이상 빠진 것 같아요. 한 60, 70% 이상.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정확하게 얼마 더 하락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서 주식을 파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여기서는 그 아까 우리 존 리 대표님 제 유튜브 하다가도 여기서는 오히려 사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돈을 넣질 않냐 이런 예. 매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 이제 농담으로 웃으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현금이 있는 분들은 당장 언제가 바닥은인지 모르지만 연말까지 놓고 봐서 왜냐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고 이번 기회에 너무 공격적인 IT 아니면 레버리지 이런 거 있는 거는 좀 삼가하시고 좀 전체 포트폴리오 항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분의 1 정도는 뭐 필수 소비재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다음 페이지 보면 그 신고가 갱신한 종목들이 계속 있습니다. 뭐 어제 갱신한 건 아니지만 예. 최근 한 몇 주 사이에 갱신한 것들 Hershey, PNG 이거는 이제 제가 2030년까지 보유해도 되는 그때 10대 종목에도 제가 꼽은 건데 Hershey 같은 건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했고 예. 월마트도 상당히 강세이고 Johnson & Johnson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들 종목도 최근에 밸류에이션이 Hershey나 PNG 같은 경우가 퍼가 20대 초반이었다가 작년 말에 지금 이제 주가가 워낙 한 뭐 Hershey 같은 거 한 30% 올랐어요. 한 반년 사이에. 그래서 뭐 퍼가 한 27, 8배 좀 부담되는 수준이 있는데 그래도 당장의 주가는 안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안정성 내년까지 기업 이익이 확실하다고 느끼니까. 근데 결국 이것도 상대적인 논리죠. 주가가 여기도 이제 퍼가 뭐 30배 가까이 가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뭐 빅테크가 주가가 너무 싼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또 자금의 그 변동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네. 또 이러한 그 필수 소비재 아니면 헬스케어 종목들은 또 의외로 또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거나 최근 네. 뭐 몇 주 사이에 돌파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 포트폴리오에 1, 20% 저는 한 3분의 1쯤 권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런 종목들도 길게 10년, 20년 보면 연 배당 포함해서 주가가 한 주가 수익률이 한 10%이나 20% 이상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 훌륭하죠, 되게. 예. 계속 30년까지 가져가시는 예. 종목들. 예. 그러니까 그 짐 로저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Boring한 재미없는 종목이 결국 좋은 종목이다. 아. 너무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예. 요즘 같은 세대 예. 때는. 차라리 좀 보링했던 게 좀 속을 좀 덜 썩이지 않는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섞고 편식을 하면 예. 안 된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저희 리비안 주가가 리비안 아 리비안 전에 우리 중국 예 중국 먼저 들어갈까요? 먼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리비안은 마지막으로 예, 예. 그 이제 어제 중국 4월달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외국 증권사들 보면 증가율이 상당히 이제 둔화될 것을 이미 예상을 했고 실제 발표된 것은 한 4%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왜냐하면 작년 4월 달이 아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저 효과 때문에 증가율은 이제 낮게 나왔는데 일단은 그 성장률이 수출이 둔화가 되고 그 다음에 당분간은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빨간 박스 안에 보면 이제 작년 뭐 네 한 20% 넘는 성장률 고공행진을 하다가 이제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이러한 그 약화된 수출의 그 모멘텀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당분간 계속 한다. 예. 아, 뭐 그래서 그것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본인 철학 뭐 강력한 의지니까. 근데 예. 이제 이것을 강론에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이제 의욕주권사 데이터인데 3월달 대비 4월달의 수출의 모멘텀이에요. 여기 보면 핸드폰, 셀폰이 핸드폰이고 네. 이게 한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부품. 그 다음에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IT 하드웨어형 그 제품들이 전월 대비 4월 달에 꺾였습니다. 상당히 마이너스를 보여서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해 생산 기지가 많아서 그 공급망의 문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이런 내구재 소비가 워낙 그 호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요의 그 문제도 같이 동시에 결합된 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의 2분기 실적 악화 경고 워닝하고 딱 맞물려서 이러한 그 패턴이 2분기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계속되면 아마 기업 이익들이 좀 이런 그 IT 하드웨어 쪽이 하향 조정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TSMC가 그동안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진 거, 반도체 빠진 거가 이걸로 실제 설명이 돼요. 주식이라는 것은 되게 우리는 왜 빠지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주가가 되게 미래를 선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컴퓨터나 이러한 그 핸드폰 같은데 이제 많이 둔화될 것을 암시를 하니까 네. 그러면서는 반도체 주식이 많이 빠진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최근에 1분기 실적 보면 SD로우더 프리미엄 화장품 네. 아디다스 같은데 중국 판매가 상당히 둔화되는 그런 경고를 계속 합니다. 예. 저는 사실 완전 반대로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화장품이나 이런 스포츠 의료 업계 이제 기업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을 했는데 완전 반대로 나왔더라고요 실적이. 뭐 좀 약간 섞여 되겠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이키는 또 웬만큼 선방을 했는데 예. 아디다스는 약간 그 브랜드가 나이키보다 특히 중국에서는 약하니까 좀 밀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회사마다 좀 그 개별적인 이슈는 있지만 예. 하여간 이미 3월 달부터 중국 매출 둔화를 이렇게 워닝하는데 SD로다 같은데 3월 달부터 좀 꺾였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네, 예. 이번에 또 리비안 다 많은 리비안 어제 뉴스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예. 그 작년 말에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어제 이제 그 주요 주주, 뭐 포드 그 다음에 뭐 아마존 이런데 이제 보호예수 기간이 이제 풀려서
어제 이제 리비안 주식이 한 800만 주 포드가 들고 있는 게 매각이 됐고 네. 여기가 한 1억 주 들고 있으니까 이제 추가로 매물이 더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실제 어제 보면 풋옵션 거래가 엄청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때보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 하락을 더 예상해서 이제 투자가 돼. 미국은 이제 옵션 거래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작년 11월에 그 3%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침 방송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리비안 주가가 한 뭐 130% 50% 할 때인데 그 당시 테슬라 시총이 1조 달러고 리비안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근데 이제 펀디멘털하게 특히 리스크를 감안하면 저래면 그 전략적 투자자 관점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적자 나는 회사는 평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총을 놓고 내가 전략적 투자자면 내가 1조 달러가 있으면 테슬라 한 개를 살 수도 있고 리비안을 10개도 살 수 있는데 나라면 리비안 안 사고 테슬라 사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리비안하고 루시든 특히 리비안은 월가에서도 이 회사는 앞으로 살아남는 전기차 업체라고 그것은 확실하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한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밸류에이션이 됐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기준으로 그 시총을 다시 비교를 하니까 리비아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적자 난다고 월가에서 봐요. 뭐 30억 달러, 50억 달러 매년. 그러니까 예. 적자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테슬라도 많이 빠져서 시가총액이 8,100억 달러. 한 20% 빠졌습니다. 네. 작년 11월 대비 리비아는 한 80% 이상 빠져서 야. 지금 이제 200억 달러죠. 그래서 인제는 약간 좀 쿠팡 비슷한 것 같아요. 쿠팡이 지금 주가가 80% 이상 빠져서 시가총이 20조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M&A를 당하든 뭐 어떻든 간에 좀 그 리비안이 결국 이제 뭐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데 트위터 같이 이 회사가 독자 생존도 당연히 할 수는 있겠지만 주가가 이제는 조금 매력적인 수준으로 지금이 바닥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몇십 프로 더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수준.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렇게 적으면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이 회사 M&A 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프리미엄 뭐 30% 50% 내도 뭐 파이낸싱 받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것처럼 이것도 뭐 벅스와겐이건 GM 포드건 뭐 인수할 수 있는 전에는 기존의 전통 업체보다 시가총액이 컸으니까 예, 말이 안 된다고 예. 생각을 했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고 펠로톤 같은 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여간 그래도 리스크는 리비안 주가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간 계속 적자가 예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자금이 부족하니까 증자하니까 나의 지분이 희석화가 될 거고 생산 차질은 여전히 계속 겪을 거다. 그러니까 실제 테슬라가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흑자 전환하는데 20년 걸렸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했는데 예. 그래서 이 회사도 갈 길이 상당히 험난한데 예. 실력이 있는 독립적인 전기차 회사니까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을 전에보다는 가질만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 이남 교수님께서 정말 강의를 공짜로 해주신 느낌입니다.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한 장인데 힘을 주셔가지고 예, 저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도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너무 엄청난 분들이 좀 나오고 계시잖아요. 패널 뭐 게스트에 이제 많이 신경을 쓰는데 예. 이제 어이 뭐 6월달에 누굴 모셔야 될지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워낙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예. 예. 너무. 선빵을 기존의 컨텐츠 예. 퀄리티를 너무 높여놔서 이제 예. 눈높이가 그러게 말입니다. 네.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분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자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무 교수님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위즈덤 칼리지는 김상균, 최준영, 인남식, 장동선부터 김경일, 문은혜, 박세익, 오윤석까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9명에게 9개월간 매월 하나의 지혜를 16시간씩 깊게 배우는 144시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정보력과 판단력, 실행력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지혜를 얻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꾸준하게 강의를 듣고 직접 질문해 보십시오. 업무가 바빠 놓치실까 걱정이시라고요? 핵심 내용만 모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부담 없이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 요즘 새로운 배움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최고의 전문가에게 배우는 매월 하나의 지혜, 5월부터 꾸준하게 강의와 월간 위즈덤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고요. 4월 24일까지 진행되는 얼리버드 할인,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배울 수 있는 현장 수강생 신청 기회까지 저희가 드리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상세한 내용과 수강 신청은 3프로TV 앱과 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